이제 그대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어내 주시고요. 머리로도 다시 손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펼쳐내고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윗등까지는 바르게 세워두신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아래로 서로 가까이 끌어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 머리로 계속 손을 밀어내 주실 거예요. 그냥 손의 무게가 머리 쪽으로 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손을 계속 밀어내서 목의 뒤쪽을 조금 더 위로 뒤로 뻗어내며 팔꿈치 조금 더 아래로. 정수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거기서 한 호흡만 더 들이마십니다. 마신 숨 내쉴 때 팔꿈치만 조금 더 서로 가까이 당겨보세요. 등의 중앙까지 시원합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머리로 손을 밀어서 고개 정면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대로 이제는 깍지 낀 손을 목 뒤쪽으로 가져가 주세요. 목 뒤쪽에서 깍지를 단단히 껴주시고요. 새끼손가락과 손날 부분이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부위에 위치합니다. 천천히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위로 밀어내듯 팔꿈치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나의 머리를 목 뒤쪽에 가볍게 기대어 보세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척추는 바르게 세워두신 상태에서 머리의 무게 천천히 손 위로 실어줍니다. 팔꿈치 계속 길어질 때 가슴도 조금 더 높이 밀어 올려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머리로 가로로 누운 숫자 8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새끼손가락, 손날 부분에 우리 항상 뻐근한 목과 머리 연결되는 후두골 주변의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맞닿으며 풀어집니다. 천천히 중앙에서 멈춰서 그대로 다시 턱 당겨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팔 풀고 어깨 긴장 툭 풀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어깨 한번더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 어깨도 툭 아래로. 우리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어깨까지 함께 긴장하거든요. 한번더귀 가까이 쭉쭉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털썩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발끝 세워서 한발한 발을 매트 조금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두 발의 안쪽 주먹 하나 반 정도 넓이. 양손 끝 어깨 아래 바닥 짚어주시거나 정강이 앞쪽 밀어주셔도 좋아요. 엉덩이 너무 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게 체중 살짝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무릎 살짝 접어주셔도 좋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등을 펴서 아르다우타나사나 우리 이때 목을 뒤로 젖혀서 고개 들고 있지 않을 거고요. 척추에서부터 경추, 정수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갈 수 있게 누군가가 정수리 앞쪽에서 밀어주듯이 다시 한번더 앞으로 멀리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이때도 척추에서부터 아래로 정수리 방향으로 곧게 한번더 뻗어내 주세요.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아래 바닥 밀어내거나 정강이 앞쪽 밀어서 척추 마디마디 그리고 목 뒤쪽까지 뻗어내 주시고요. 이제 무릎을 살짝 접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타다아사나. 그리고 마시는 숨에 양손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껴주세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다시 살짝 접어서 상체 아래로 숙여 내려갑니다. 손바닥끼리 가능하면 조금 더 가까이 모아주시고요. 어깨를 너무 무리해서 밀어내지 않으셔도 좋아요. 무릎을 살짝 접고 있는 상태, 나의 상체를 허벅지 위에 툭 걸쳐주세요. 거기서 목의 긴장을 풀고 머리의 무게를 완전히 몸에 실어줍니다. 고개 앞과 뒤로 까딱까딱 해볼까요? 그리고 좌우로도 도리도리. 어깨는 스르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완될 거고요.
거기서 머리의 긴장을 조금 더툭 풀어주세요. 이제 양손 풀어서 아래 바닥에 툭 내려놓고 한발한발 매트 뒤쪽으로 멀리 가져가 줍니다. 무릎 제자리 바닥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허벅지 바닥, 복부 가슴 바닥에 양손 어깨 아래 바닥 찍고 발등 바닥 밀어내고 턱끝 당겨서 목 뒤쪽 길게 뻗어내 주세요. 우리 오늘 부장가사나 올라올 때는요, 어깨가 안으로 다치지 않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데 집중하실 거예요. 한 호흡을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조금만 올라오세요. 부장가사나. 그리고 턱을 조금 더 당겨서 머리 뒤쪽을 계속 밀어내 주세요. 날개뼈 뒤로 모아서 어깨 가슴 한번더 열어줍니다. 어깨와 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조금 더 뒤로 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가슴 바닥 내려놓고, 두손 이마 아래 포개어서 잠시 머리와 목의 긴장 툭 내려놓습니다. 마카라사나 휴식 자세.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더 고개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양손 바닥을 짚고 손으로 바닥 밀어서 올라와서 무릎 세우고 정면 향해서요.